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권지은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평소에는 일 안 하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거 꼭 내가 해야 돼? 나는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야근 못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 나 먼저 퇴근한다. 지만 야근하기 싫은가? 나 온 참. 아, 근데 인사평가 기간이 되니까 이 선배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야근해야겠네. 아 참,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일은 도와가면서 해야 빨리 끝나는 거지. 와 얄미워 얄미워, 진짜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헤이 타일러,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 속이 너무 뻔히 보이네. 진명으로 뭔가요? 궁금해요. 김수련님이 부산으로 여행 가려고 숙소 예약을 했는데요. 바다 뷰가 sea view, 그리고 도시 뷰가 city view가 맞나요? 오, 괜히 콩글리시 느낌이 들어서요. 타일러가 알려주세요. 타일러 나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일단 해운대 부산 쪽 숙소를 보면 오션 뷰, 뭐 도시 뷰, 시티 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sea view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타일러 어떻게 돼요? 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 괜찮아요? 네네네. 이거는 여러분, 나 그런 거 네. 있어. 영원대도 찜찜할 때 있어. 그렇죠. 네. sea view. 근데 sea view보다 ocean view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ocean view라고 하시고. 근데 sea view라고 하면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sea view. 그냥. 그렇죠. 왜냐면 그다음에... sea랑 ocean이 의미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건 무슨 view? I love you. 멈춰! 멈춰! 오늘 편 이럴 때 딱 쓰는 거잖아요. 네. 개그 의도도 속이 뻔히 보일 때. 아 이게 너무 웃기려고 지금. 아 웃기지도 않은데 웃기려고 속이 너무 뻔히 보이네. 제가 준비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연결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 너무 가벼운 예 네, 그렇죠. 좀 심각한 경우에 쓰는. 이거 좀 심각한 경우에요? 지가 편하게 뭐 편할 때는 빠지고 또 유리할 때는 뭐 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기회주의자인데. I can see your inside of your heart. 진짜 속이 다 보는 거야. 너의 심장까지. I can 그쵸. see your inside of your heart. 심장이 내부까지 보여.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인성 문제까지가 이게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I can see 네. your brain. I can see. 우리 이제 이러거든요. 네. 은어로 어디서 대가리 굴려. 이렇게 1차적인 접근도 좋은 시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단 얘는 어떤 거 같다. 라는 구조로 가는 것도 좋아요. 얘는 어떠한 사람이다. 얘는 어떤 거를 닮았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듯이 묘사하는 것도 도움이 거잖아요. 돼요. I know your intention. I know your intention. 의도를 알겠어. 아 이렇게 갈 때는요. 좋아요. 좋은 접근이에요. 이거 제가 준비한 거하고 조금 다른 방이에요. I see what you're doing. I see what you are doing. 아, 나 너무 뭐하려고 하는지 다 보여. 다 보인다. 이해하고자 하는 거 다 보여. I see what you're doing. 이렇게 약간 경고처럼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사연을 보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꾸라지가 뭐지? You are kind of a chore style. 타일러 오늘 준비한 표현은요? 네. She's such a snake. 아 이렇게 쓴다고요? 네. 아이 잠깐 이렇게 쓰면 다시 one more time please. She's such a snake. 그녀는 여러분 such a snake 약간 뱀 같다라고 하는데 snake 네. 정말 이게 뱀 같다는 표현을 동물에 네, 비유해요? 네, 뱀 같아요. 네. She's such 같다고. a snake. 이게 미국 문화가 굉장히 기독교 문화권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상 용어인데 우리는 전혀 뭐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snake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Adam and Eve 이렇게 있는데 사과를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된다 하는 게 뱀이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쁘다로 바로 인식이 되고 그쵸, 그리고 그쵸.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얄밉고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쵸, 그쵸, 그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그래서 스네이크라고 스네이크. 부를 때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네. 기회적이고 좀 교활하게 네. 딱 머리 굴려서 할 사람한테 네. 다른 사람을 해쳐도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사람. 좋습니다. 스네이크. 네. 권진님 영어도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